지금 이제 그 우리 정몽규 회장님이 그 구체적인 뭐 표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적절치 않다는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. 그러나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후보들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추천수 7표, 박은호가 7표, 또 뭐 카사스가 6표, 포예시 6표 이렇게 돼 있는 정혜성 전 위원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? 네. 잠깐만 나오시죠. 올해 6월 21일 그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명보 감독이 최다 추천됐다 이렇게 회장님께 보고 드린 것은 맞죠?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그 지금 저희가 제시한 이 그 이후에 보고된 표를 보면 최다 추천은 아니지 않습니까? 최다 추천이라는 것은 일단 그 우리 위원회 전체 인원수에서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7표 나왔으면 네. 홍 감독이 최다 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? 아니요. 동표로 나온 박은호 감독과 홍명보 감독이 아니, 최다라는 건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. 그때 두 명을 얘기했습니까? 아니면 홍명보 감독이 표를 제일 많이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? 두 명이 같은 7표로 받아 동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왜 그때는 홍명보 감독이 최다 투표다.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차순이 박은호 포에스에 대해서도 대면 면담을 지시한 뒤에 지시를 했는데 면담을 앞둔 6월 28일 날 갑자기 구두로 이제 우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거든요. 네. 이 과정이 도무지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. 이건 홍 감독을 염두에 두고 한 과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? 아니요, 최종적으로 그 저희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지막 그 순위를 가리는 그 감독에 대해서는 그 위원장한테 이름을 하겠다 해서 제가 이름을 받았습니다. 잠깐만요, 박주호 전 위원 잠깐 들어가시고요. 예. 그 당시에 전광위원이셨죠? 네. 지금 우리 정혜성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? 복수 투표였고요. 예. 그리고 투표가 아닌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처음에 결렬이 됐던 제시마 씨 감독을 하는 과정이 1순위를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. 하지만 이 마지막 이 10차, 9차, 예.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투표가 안 된다는 말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위임했다는 부분은 위임은 모두가 다섯 명의 좋은 감독을 그래도 예. 지금 가능성이 있는 능력이 좋은 그런 감독을 다섯 명을 최상위에 올려놓고 그 감독을 모두 협상을 하면서 마지막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안에서 위원장님만 여기 팀이 모두 한 팀인데 위원장님만 책임을 지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같이 표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그럼 1, 2순위 동일표가 나왔는데 1순위를 홍명보 감독으로 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?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 부분은 한 번 더 회의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이기 때문에 그 12명 그리고 16명에 되는 감독을 복수 투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뜻인가요? 네,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. 그 좀 전에 제시머 씨 감독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비싸서 포기한 게 맞습니까? 저는 제시머 씨 감독을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장님도 제시마 씨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은 마지막은 이제 돈과 관련해서 연봉 아니면 세금 관련해서 협상이 틀어졌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제가 듣기로 이 제시마 씨 감독도 본인이 그 해외에서 받는 연봉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제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클린스만 감독이 뭐 연봉 30억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제시머 씨 감독이
굉장히 과다한 그 연봉을 요구를 한 걸로 아십니까 혹시? 어떤 협상 진행 상황은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제시마 씨 감독과 이야기를 한 적 수차례 줌 미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한국 축구에 대한 발전 그리고 자기의 명예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위원회에서는 항상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결과적으로 브리핑을 할 때는 국내 감독이 선임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.